제가 가장 저를 감동시킨 보살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떠올라요. 신기하죠? 저를 위해 진짜 제가 보살을요, 우리말로 중생을 보살펴서 보살이다 이런 말도 막 하는데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한테 굳은 거안 하고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하셨던 분 하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견성한 도인을 봐도요, 견성하신 분, 대단하시다. 그런데요, 성스럽다 느낌이 오려면요, 그분이 육바람을 갖출 때 성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중생들도 다 알아요. 그거 못 속여요. 중생 안에 불성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못 속입니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도인이다 하고 있어도 중생은 알아봄. 자기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육바라밀로 무장하지 않고 그 감동을 줄수 있는가? 못 줍니다. 이게 엄연한 법계의 엄정한 어떤 인과법의 집행인 거죠. 너 닦은 것만큼만 평가받아라. 더는 받지 마라. 더 하려면 육바라밀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불성이 감동한. 저 사람만 보고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른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육바라밀이 꽃피게 된다. 이게 진짜 발심을 일으킨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육바라밀로 무장됐을 때 나를 접한 다른 사람들이 발심이 돼버립니다. 왜? 살아 움직이는 육바라밀을 봤기 때문에. 진리의 화신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화신이 보살이다. 진리를 중생심 속에서 구현하는 존재가 보살이다. 계속 2시간 동안 보살리기만 했습니다.